여러분들은 이탈리안 음식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요즘 다시 뜨고 있는 하플 압구정동에 데이트 코스나 모임하기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소개할 곳은 엔드트리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겸 브런치 카페인데요. 여긴 압구정동 내에서도 유명했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인 일마레가 있던 자리였지만 그 흔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주인을 만나 메뉴와 간판이 바뀌면서 세련되어진 럭셔리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더라고요. 원래 일마레였을 때도 알던 지인이 운영을 했었고 바뀐 주인도 아는 지인이라 여긴 좀 더 인연이 깊은 곳인데요. 지인 가게니까 당연히 맛있다고 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채널의 특성을 너무 잘 아는 지인이라 오픈하고 자리를 잡아갈 때쯤 연락을 줘서 여러분께 소개드려도 될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하나 마련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광고비를 안 받는 대신 후슐랭 채널을 보고 오셔서 식사를 하신 분들에겐 음료를 서비스로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카운터에서 후슐랭 보고 왔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깐부잖아. 실내인데요. 화려한 외관에 맞춰 테이블이나 의자들도 상당히 고급했고 프라이빗 룸도 따로 준비되어져 있어 누구 뒷담화 까기에도 좋은. 이 새끼 뭐야? 저희는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를 받았고요. 와인이나 샴페인도 판매하고 있어서 편하게 술 한잔하기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메뉴는 스마트하게 태블릿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만원대부터 최고가 9만원대까지 다양한 메뉴가 있었고 재료들도 유기농만 사용하는 것과 입지를 봤을 때 가격대가 강남치고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차례! 제일 먼저 망고와 리코타 치즈, 채소들이 어우러진 샐러드가 나왔는데요. 둘이 먹기에도 충분한 양으로 재료들의 신선함이 눈으로 먼저 보였습니다. 리코타 치즈에 망고랑 아보카도 샐러드인데 냉동인지 아닌지 과연 맛은 어떤지. 완전 싱싱한 비싼 망고인데? 와, 유기농 야채라고 하더라고요. 오, 맛있다. 근데 이렇게 자르는 거 잘랐지? 어, 알죠. 신선한 야채에 고소한 계란 노른자까지 얹으니 상당히 고급진 풀떼기의 맛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과연. 나 이렇게 신선한 재료로 하는데 처음 봐.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한우가 들어간 라구 파스타인데요. 크림 소스의 진한 향이 침샘을 자극했습니다. 맛있게 뜨는 거. 언니 먹는 전문가. 촬영에 보는 사람은 쉬운데 찍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뻔한 크림 맛은 아니야? 이 소스 한 번만 먹어봐요. 이게 소고기 가른 게 들어가 있구나. 소고기 가는 거? 진짜 맛있는 수프 위에다가 딱 파스타하는 그런 느낌. 면 자체도 되게 좋다. 원래 저는 토종 입맛으로 파스타에 대한 전문 지식은 1도 없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까지 먹어왔던 파스타가 일반적인 라면에 비유할 수 있다면 이곳의 파스타는 식당에서 먹는 일식 라면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맛과는 차별성이 느껴졌습니다. 인공 감미료 대신 자연 친화적인 소스의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점에 있어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차례! 이번에는 갈치 속젓이 들어간 토마토 파스타인데요. 방울토마토부터 통째로 들어가 있어 재료에 있어서도 제대로 신경을 쓰신다는 게 느껴졌고요. 다행히 갈치는 안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이거 네. 이게 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닭가슴살이었어. 소스는 어때요? 소스? 그냥 맵다라고 그러면 안 돼? 아니야. 그렇게 맵지 않아. 난 생면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생면이라서 너무 좋은데? 일단은 소스보다는 면에 소스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게 궁금해. 맛있지 않아? 되게 부드럽다. 그치? 치즈 풍미가 살짝 느껴지면서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네. 맵다라고 했는데 딱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외국인들한테는 살짝 매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갈치 속젓이 들어갔다고 해서 조금 거부감이 들긴 했는데 갈치 향이나 비린내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일반적인 토마토 소스보다는 약간 옅은 맛과 생면이 주는 면식감이 상당히 인상적인 파스타였습니다. 이번에는 트러플 크림 소스가 들어간 리조또인데요. 상당한 양의 버섯이 들어가 있어 설마 트러플이 들어가 있나 했는데 그냥 모든 버섯이 들어가 있는 리조또였고요. 이게 치즈네. 과연 맛은 어떨지.
트러플 오일이 뿌려져 있어가지고 트러플 향이 많이 나. 아까 소고기 파타하고는 조금 달라? 달라. 어, 나도 비슷한 줄 알았는데 달라. 조금 짭짤한 그 감칠맛이 더 많이. 리코타 치즈. 리코타 치즈. 아, 여기 리조또 완전 맛있다. 견과류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살짝살짝 씹히는 게 먹는 재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잘 먹이는구나. 말해도 돼. 괜찮아. 편하게, 편하게. 우리 찐 리얼로 하는 건데. 이건 내가 느끼한 스타일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막 니글니글할 정도의 그런 느낌. 근데 이거 짠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렇지. 나중에 할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해줘야 되니까. 자, 야. 소리가 아주 맑고 경쾌하네. 이게 잔이 다이아몬드스럽게 나왔어. 잔이 비싼 건가 봐. 또 상표부터 확인한다. 우리 언니. 난 우리 언니가 막 웃으니까 나는 너무 좋고. 어때요? 많이 마셔. 이제 마시려고. 아, 그래요? 아직까지 안 마셨어? 한 잔 들라고. 달지 않아. 그치? 어, 달지 않고. 드라이해. 샴페인의 그 느낌이 원래 탄산이 강하면 쓴맛이 살짝 드는 거. 얘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운동되면 되게 차려. 이번엔 감자 피레와 7일 동안 숙성시킨 칠레산 돼지고기를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플레이팅에 내어주셨는데요. 음식들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직 정식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메뉴 개발은 지금까지도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줄 수 있는 채널로 성장하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삼겹살 스테이크인가요? 아까 얘기해주고 가셨는데 기억이 안 나네. 베이컨. 아, 아닌가? 베이컨이구나. 오, 이게 베이컨, 통베이컨 같은데? 어, 한번 썰어볼게요. 네. 와, 이거 내가 지금 세 점만 썰었거든? 우리 셋이 한 점씩 맛보게. 이거랑 같이 먹는 거. 어때요? 가운데 손가락은 좀 잡아먹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구운 거 같진 않은데? 감자 퓨레라고 그러던데요? 너무 부드럽고. 고기의 표현. 숙성시켜가지고 훈연시킨 거. 그래서 숙성해서 부드럽구나. 같이 먹는 거보다 좀 따로 먹는 거. 같이 먹는 거야? 따로 먹는 게 더 나아. 자, 일단은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가 굉장히 좀 삼겹살스럽습니다. 베이컨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 얇게 썬 것만 먹었다가 이렇게 두껍게 된 거. 이런 메뉴는 처음 먹어보는데. 뭐가 제일 맛있어요? 솔직히 말할까? 솔직히. 뭐가 탑이라고 말을 못하겠어. 누룰. 아, 거의 비슷비슷한. 비슷해. 다 맛있어. 그리고 비교할 수가 없어. 왜냐면 다 레시피가 다른 거니까는. 이제 타 파스타집과 뭐 약간 구집. 다른 데랑 완전히 다른 게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재료는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재료가 너무 신선해. 나 망고 있잖아. 생망고인데 그냥 우리가 마트 가서 돈 주고 사 먹는 망고도 너무 좋아 보이는 건 너무 비싸거든? 그렇지, 비싸지. 그런 망고로 유기농으로 이렇게 판다는 게 난 깜짝 놀랐어. 비쌀만 하다. 그리고 아보카도 있잖아. 신선한 아보카도를 거의 못 봤거든? 여기 외국인 줄 알았어. 아보카도 많이 나는 나라가 어디지? 근데 여기 그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게 다 외국식. 야, 그게 아니라 진짜로 얘기하는 건데. 아니 웃으니까 내가 오빠 하는 거 같잖아. 뭐 저도 뭐 이탈리아는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는 한식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딱 먹으니까 아, 여기가 이탈리아구나. 여기 원래 예전에 일마레일 때도 굉장히 이마레일 때 맛있었어. 맞아. 맛있었어. 되게 맛있었는데 주인이 몇 번 바뀌면서 별로였거든 사실은. 되게 평범한 집으로 전락했었는데 다시 지금 옛날에 그 일마레일 때 그 느낌이 딱 왔어. 짜잔. 마지막 디저트로 수박 빙수가 나왔는데요. 어우, 수박 빙수가 나왔어? 나 수박 수박이 너무 푸키런 그런 느낌. 너무 심하게 귀여운 거 아니야? 나 이거 못 먹겠어. 얘 너무 귀엽고. 아니, 목부터 이렇게 너무 잔인해 이러면서 터지는 거. 그러니까 1초야 어, 어떻게 먹어 이러고서
역시 먹는 것에 진심인 소고기 전문가고요. 아, 빙수래. 얘네를 뿌려야 되는구나. 이게 코코넛하고 하나는 연유. 딸기 아이스크림 같아요. 토핑은 취향껏 알아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저희는 일단 주신 토핑은 다 넣어봤는데요. 이거 뭐 설빙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설빙이라니요. 예, 죄송합니다. 제 드라이 아이스가... 입혀볼게요. 파인애플 빙수, 복숭아 빙수. 여러 가지가 다 있구나. 이거 한번... 네. 어떠세요? 이 가루 있잖아, 지금 이건. 여기서도 다 수박 맛이 나. 그렇네. 맛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빙수예요. 아니 이거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빙수야 사실은. 아니 나는 먹어본 것 같은데. 근데 이 맛은 처음 먹어본 것 같아. 아 진짜? 수박 맛과 안 먹어봤어. 그거의 고급 버전. 20배 아니야 한 100배 정도는 맛있어. 빙수는 수박을 직접 갈아 넣은 것처럼 진한 수박 향에 우유의 밀키함이 섞여 고급지면서 부드러웠고 지금같이 무덥고 습한 날씨에 딱 어울리는 메뉴였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자, 오늘은 새롭게 오픈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지인의 초대로 한번 방문해봤는데요. 확실히 럭셔리한 공간감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은 음식의 맛도 고급스럽게 느껴졌고요. 뭔가 색다른 음식이 땡기는 날 한 번쯤 방문해보시고 이벤트 혜택도 받아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